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꽃이 만개해서 온 세상이 화사하게 물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꽃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맛있는 꽃이라고 하면 조금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봄을 맞아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을 따라 디저트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눈과 입이 즐거운 오감 만족 꽃 디저트의 세계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떡 케이크 집입니다. 꽃 디저트를 만난다고 했는데 웬 떡 케이크 가게인가 했더니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장식으로 치장한 예쁜 케이크들이 가득하네요. 봄이어서 꽃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꽃향기가 아니라 여기서 달콤한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저희는 떡케이크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쌀을 이용한 베이킹 종류와 여러 가지 퓨전 떡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저희 떡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받는 기분이셔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봄과 어울리는 디저트를 배워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꽃을 이용해서 이제 눈으로도 보고 맛으로도 보고 하는 화과자 수업하고요. 또 딸기를 이용한 곤약젤리 오늘 준비했어요. 과자가 얼마나 예쁘기에 꽃을 닮았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화과자는 화합을 상징하는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과자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인가요? 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반죽이에요. 우리 만두에도 보면 만두 피가 있고 안에 속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화과자도 같은 방법이에요. 반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반죽에는 이제 쫀득쫀득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요. 찹쌀가루와 쌀가루가 들어가고요. 주 메인 반죽은 이제 앙금이에요. 화과자의 기본이 되는 앙금 반죽. 정확히 계량된 재료를 넣고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료가 뭉친 부분이 없을 때까지 주물러주는 게 맛있는 반죽을 만드는 팁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치대니까 정말 한 덩이가 됐네요. 네. 그럴게요. 맛있는 음식엔 기다림이 필요한 법. 반죽이 완성됐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40분간 쪄줘야 하는데요. 40분 정도 쪄야 된다고 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뭘 또 만들어 본다고요? 네. 봄에 가장 제철 과일이다시피 이제 딸기로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오늘 곤약 젤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곤약 젤리요? 네. 봄철 과일의 대표 주자, 새콤달콤한 딸기로 만드는 곤약 젤리. 어떻게 만들까요? 스틱 파우치에다가 과육을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딸기를 좋아하니까. 우선 과육을 스틱 파우치에 넉넉히 넣고 기호에 따라 설탕과 과일청, 곤약 가루를 골고루 섞어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잘 식혀서 과육이 들어있는 스틱 파우치에 담아 입구를 밀봉해주면 완성! 간단하죠? 눌러서 3초 실온에 그냥 1시간이나 냉동실에 넣으시면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더울 때 가지고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간식이에요. 곤약 젤리를 만드는 동안 화과자 반죽도 준비됐습니다. 잘 익은 반죽에 기름과 설탕, 색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는데요. 아, 근데 이거 달달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반죽을 맛보는 박지은 리포터. 벌써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소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봄꽃을 닮은 화과자를 만드는 것이니만큼 천연 색소를 넣고 잘 주물러주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반죽이 만들어지는데요. 다음으로 만두피처럼 잘 펼친 앙금에 건포도와 완두콩, 견과류를 넣고 동그랗게 말아주면 반죽 안에 들어갈 소도 준비됩니다. 모양에서는요 여러 가지 모양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 네. 오늘은 이제 봄이기도 하니까 벚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벚꽃 정말 좋아해요. 네. 임의로 그냥 예쁜 벚꽃 모양을 내기 위해 흰색과 분홍색의 반죽을 섞어 터지지 않게 고르게 펼쳐준 후 미리 만들어둔 소를 넣어서 만두 만들듯이 여며주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꽃으로 변신시켜주는 특별한 도구 마지펜을 이용해 꽃 모양을 하나하나 잡아주는데요.
예쁘다. 이거 어떻게 먹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란 반죽을 채에 꾹 눌러주면 꽃 수술이 만들어지죠. 이제 디테일을 살려 마무리! 짜잔! 예쁜 벚꽃 모양의 화과자 완성입니다. 입에 넣기 아까운 모양의 화과자, 맛은 어떨까요? 드디어 시식 시간인가요? 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드세요? 예쁜 벚꽃이 맛이라 기대되는데요. 달달해요. 겉은 쫀득쫀득하고요. 보험이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봐도 일단 예쁘니까요. 드실 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강도가 좀 있으시니까요. 허브차나 아니면 약간 새콤한 그런 과일청과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곤약 젤리도 빼놓을 수 없죠. 상큼한 딸기가 가득 들어간 곤약 젤리 어떤 맛일까요? 정말 맛있는데요? 네.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시중에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당부제도 들어있지 않고요. 당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가 될 수 있어요. 봄꽃을 담아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화과자. 최근엔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고, 아 진짜 이거 먹기도 아까운데 남편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깥에서만 볼 수 있는 꽃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게 되니까 좀 신기한 경험이고 또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죠. 예. 정성으로 만들어 의미까지 더하는 예쁜 화과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봄 디저트 향기를 따라 도착한 다음 장소는 청주시 북명동의 수제 과자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둘러보니까요. 정말 예쁜 꽃 모양의 과자들도 많고 달달한 향기도 나고요. 이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베이킹 공방인데요. 뭐 케이크나 쿠키 종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네. 체험을 원하시면 오셔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봄과 닮은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듣고 왔거든요. 네. 어떤 디저트를 만들 건가요? 이제 봄이니까 봄과 관련된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봄 내음, 봄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다양한 디저트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꽃을 케이크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오늘 배워볼 꽃 디저트, 플라워 컵케이크입니다. 는 처음에는 머핀의 형태로 먹는 걸로 시작이 되다가 이제 뭐 다양한 크림이나 토핑을 얹게 되면서 예쁜 뿌띠 디저트인 컵케이크 형식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네, 맛있겠다. 제가 한 방송이 하는데 오늘 아주 열심히 배워서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플라워 케이크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취향에 따라 맛과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배우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조카들 쿠키 사주려고 여기로 왔었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꽃이 너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거에 아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렵네요. 아. 현실. 베이킹에 관심이 좀 있는데 손재주가 없어서 늘 집에서 혼자 하면 망했거든요. 근데 좀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요. 사실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렇게 달달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조금 더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플라워 컵케이크의 매력에 푹 빠진 수강생들 따라서 박지은 리포터도 만드는 법 배워봐야겠죠? 아, 제가 이걸 만드는 건가요? 네. 너무 예뻐요. 만들 수 있을지 싶은데. 여기 세 가지 꽃이 있는데 데이지, 벚꽃, 개나리가 있는데 원하는 꽃 있으신가요? 저는 이 데이지 꽃 컵케이크.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앞쪽에 만들어져 있는 컵케이크 시트에다가 저희가 버터크림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올릴 거예요. 플라워 컵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빵 시트가 필요한데요. 계란과 식용유, 계피가루, 밀가루를 넣고 섞은 반죽에 당근과 견과류 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고 오븐에 구워내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머핀이 완성됩니다.
여기에다가 버터꽃을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버터꽃을 그럼 만드는 건가요 지금부터? 네, 요거는 지금 버터크림인데요. 기본 이탈리안 머랭에 버터를 같이 넣어서 섞은 크림을 버터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크림으로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네. 아우, 분홍빛 고운 빛깔의 버터크림 만들기 전에 살짝 맛부터 볼까요? 달콤하죠? 네, 어우, 크림으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달달하니 고소해요. 꽃잎을 자, 그럼 버터크림 꽃 만드는 과정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꽃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수술을 만들어줄 거예요. 노란 색상으로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데이지 완성이에요. 아, 예쁘다. 정말 쉽게 만드시는데요? 박지은 리포터도 본격적으로 꽃 만들기에 나서봅니다. 이때 짤 주머니를 든 손은 고정한 채 꽃 받침을 천천히 돌려가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네, 데이지는 아니고 뭐, 코스모스 정도인 것 같아요. 꽃잎이 완성됐으니 이제 수술도 해줘야 할 텐데요. 아니, 코 안 찍어지고. 선생님, 이거 수전증 있는 사람 못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네. 쭉 짜시면 동그랗게 나올 거예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박지은 리포터. 이렇게 해서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예쁘게 됐어. 선생님은 처음에 이 꽃 컵케이크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 처음에도 저는 베이킹을 아예 몰랐었는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 같은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취미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장도 있었는데 아예 바뀐 케이스예요. 취미가 직업으로 바뀐 케이스. 그렇게. 네. 풍성한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10개 이상의 꽃잎이 필요한데요. 접착제 역할을 해줄 버터크림을 머핀에 골고루 바르고 바깥쪽부터 꽃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주면 오호, 뭔가 돼가는 것 같죠? 사이사이 빈 공간에 연두색 버터크림으로 잎을 만들어 채워주는 작업까지 끝나면 드디어 예쁜 플라워 컵케이크 완성! 이야,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걸 제가 만들었다니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너무 예쁘죠? 차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플라워 컵케이크. 아, 꽃이 좀 아깝긴 한데. 포크를 내기가 정말 아까운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 안에 빵은 정말 촉촉하고요. 바깥에 크림은 또 고소하고 정말 맛있는데요. 지금처럼 실온에서 드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처럼 드실 수 있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컵케이크의 맛.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꽃내 물씬 풍기는 봄에 내 손으로 직접 꽃을 만들어보고 맛도 볼 수 있는 봄 디저트의 매력. 이 봄, 달콤한 꽃으로 기분 전환하고 기분 좋은 추억까지 만들어보면 어떨까요?